오늘 먹을 음식은 찜닭. 중국 당면을 넣은 찜닭 먹방이에요. 바로 맛이 돌게요. 쫄깃쫄깃한 식감이 직접 만들었어요. 엄청 굵어. 와, 중국 당면 쫄깃함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작은 닭다리살 넣었어요. 오늘은 이마트 일찍 가가지고 구매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뭔가 이게 큰 당면. 이게 넓적당면에서 흔히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쫄깃함이 진짜 완전 달라요. 크기만 커졌는데 쫄깃함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게 한 줄씩밖에 못 먹겠어요. 너무 큼지막해가지고 여러 줄 먹을 그런 엄두가 잘 안 나요. 오늘은 차분하게 먹고 있어요. 연락봉 따위님 고마워요. 집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당면을 사서 진짜 조금만 불렸거든요. 조금만 불렸는데도 엄청 양이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찜닭인데 이거 순살 있어요. 순살 당면에 묻혀가지고 저 당면 진짜 조금만 했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와,
중국 당면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작다고 처음에 말라 있을 땐 좀 작아 보여요. 말라 있을 때 좀 작아 보이는데 이걸 물에 넣는 순간, 뿌는 순간 미역까지는 아니고 생각보다 좀 많이 뿌려요. 집에서 만든 찜닭이에요. 순살 찜닭. 닭다리살만 넣었어요. 뭔가 끊어먹긴 편한데 이렇게 잘 끊기긴 한데 뭔가 한 번에 먹고 싶어서 맞아 이게 면이 굵어서 간이 배려면 시간이 걸려요. 다른 당면처럼 막 요리 직전 몇 분으로 안 되고 저도 이거 넣고 조금 끓였어요. 오이고추의 장점은 제가 초록 채소를 먹게 됩니다. 아삭한 식감도 좋고 뭔가 입안이 니글니글하고 물릴 때 대구 토박이에요. 저희 집에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저 정식이에요, 정식이. 아이고, 너 당면 막 먹었나? 반갑습니다. 오늘 대구에 눈 진짜 많이 왔어요. 오늘 실수로 차를 밖에 대놔가지고 중국 당면으로 면치기를 하면은 난리 날 것 같아. 반갑습니다. 중국 라면 칼로리 많이 높은가요? 괜찮아. 칼로리는 맛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마이크 20만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나요. 23만원인가? 스탠드랑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김진선님 고마워요. 다음에 이거 그 앞치마 같은 거 좀 준비해야겠어요.
근데 빨래하면 잘 빠지던데. 생방송은 평일 오후 9시 하고 있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제 좀 당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닭 좀 먹자. 제 입맛에는 중국 당면이랑 일반 당면이랑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띵크하드니 고마워요. 중국 당면은 쫄깃함이 예술인데 한 번에 많이 못 먹는 단점. 마지막에 밥 비벼 먹을 거예요. 일반 당면은 입에 한금 넣을 수 있잖아요. 뭔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그랬나요? 근데 얘는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워요. 한 번에 뭔가 후루룩 하기. 레시피는 닭고기에 간장, 설탕, 맛술, 물, 다진 마늘, 파 채 썬 거, 파 다진 거 넣고 일단 먼저 끓여요. 카프리 형님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남은 물 좀 팔팔 끓고 닭고기 좀 익어갈 때쯤에 남은 채소 딱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당면 같은 거 딱 넣고, 그리고 요 고추 이런 것도 마지막에 넣어야 색깔이 안 빠지고 이쁘더라고요. 이제 밥 말아서 진정해. 밥 말아서 먹읍시다. 중국 당면 얼마나 불었냐면, 이게 마른 상태예요. 이게 마른 상태고 없나? 아유, 이게 한 줄만 남길 걸. 그냥 미지근한 물에 불리면 돼요. 미지근한 물에 불리면은 생각외로 많이 크게 부니까 여러분 적당히 불려야 돼요. 적당히. 저는 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해서 불렸는데 닭보다 많이 불릴 줄 상상도 못했어.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고춧가루 넣어줬어요. 고춧가루 넣으면 위험해요. 키는 178이에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 차돌박이 숙주볶음 할 때도 그렇고, 와, 고기 기름의 기름진 맛이. 와. 네이버에 검색해 보고 있어요. 저도 요리 같은 거 무조건 네이버 검색이에요. 아, 김치 사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다 먹고 마지막에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있어요. 됐어. 제 진짜 이름이 박병진이에요. 와, 살에 달려서 큰일 날 뻔했네. 아, 제 이름 가명이라는 소문이 있나요? 잠시만요. 박병진 진짜 제 이름입니다. 막